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만나서 다른 무엇보다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우리 속에 하신 귀한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방송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최근에 저희들은 이제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저희들 교회 저녁마다 기도회를 했는데 기도회 시간 중에 형제자매들이 서로 마음에 있는 간증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마음부터 예수님이 깊이 빠지는 걸 보고 또 우리가 대전도 집회를 초청할 사람들 명단을 5천여 명 가까운 분을 이렇게 기록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들이 농담으로지만 저기는 한나라 반생명책에 올랐다. 저기 이런 명단에 오르면 진짜 제사함 받고 구원 받을 만한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형제하면 즐겁게 복음도 전하고 또 원래는 새로 방송에서도 많이 광고가 나가고 신문에도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더 용기를 불어다 주었습니다. 또 마치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8,000명이 모이고 7,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여서 칸타타를 같이 공연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2막과 3막의 사이에 이제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구원받음이 일어나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목회자 특별 초대를 받아가지고 많게는 300명, 200명 또 어떨 때는 적게는 50명, 30명 이렇게 모여서 복음을 들으면서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만민을 구원하신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이번 대전도 집회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미국 칸타타 역사하신 것 이상으로 많은 분들 죄사함 받고 주 앞에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973회 영성교제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복음의 축제 하반기 서울 성경 세미나가 22일 월요일부터 SK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온 교회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발을 내딛게 해준 이번 성경 세미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열매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선교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부터 시작된 2018 크리스마스 칸타타 북미 투어가 투어를 시작한 지 정확히 한 달 만인 10월 18일 올랜도 공연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주 서부에서의 공연을 마친 투어는 이번 주 뉴올리언스, 애틀랜타, 잭슨빌, 마이애미, 올랜도까지 공연을 이어나갔습니다. 가는 도시마다 현지 목회자 모임이 열렸고 디어 네이버 편지 및 방송과 SNS를 통한 활발한 홍보로 관객들의 행렬이 이어졌고 계속해서 만석을 기록해 있습니다. 특히 잭슨빌 공연 한 달 전 칸타타가 열릴 극장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 공연 개최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작년 10월 라스베가스 총기 사건 후 시민들을 위로했던 크리스마스 칸타타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객들의 발길을 다시 이끌었습니다. 작년보다 더욱 수준 높고 섬세하게 꾸며진 공연이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고 복음이 담긴 크리스마스 메시지에 감격 어린 소감들을 전했습니다. 지난 10월 14일 박옥수 목사 초청 특강 및 사인회가 IYF 강릉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사인회는 저자를 기다리던 강원 지역 팬들의 요청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링컨하우스 강릉스쿨 재학생들의 축하 공연, 강희문 강릉시 의원의 축사와 책 속의 인물인 김주원 씨의 발표, 책을 읽고 삶이 바뀌었다는 김태환 군의 소감 발표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플루티스트 장창대, 피아니스트 석승환, 그리고 강원연합 소리샘 합창단이 축하 공연을 펼쳤습니다. 저자 박옥수 목사는 강연에서 표범의 본성을 예로 들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은 본성대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더욱 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옥수 목사의 마인드 저서를 통해 일어나는 변화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소망으로 잠들고 희망으로 눈뜨는 날로 바꿔나가길 기대해봅니다. 10월 13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컨벤션홀에서 2018 IYF 전국 총학생 임원 및 서울경인 대학생 모임이 열렸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학생회장 15명을 포함해
총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행사는 상반기 활동 보고 등 대학과 IOF 활동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황진택, 남혜진 학생이 그동안의 활동 사례 보고 및 그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간증했고 그라시아스 음악원 플루티스트 장창대가 축하 공연을 했습니다. IOF 설립자 박옥수 목사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들으면 깨어나는 영적 본능이 있다며 IOF 활동을 통해 힘차게 복음을 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의 본성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의 본성이 표범의 본성이 피맛을 보면 살아나듯이 저희가 성령이 저희 마음에 임하고 말씀이 저희 마음에 일할 때 하나님의 본성이 살아난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광주 전남 지역에 있으면서 진짜 어려운 형편들이 많이 보였어요. 사실 동문들도 이제 교회 앞에 있지 않은 동문들도 참 많고 IOF 학생들도 이제 공부 때문에 또 자기 일 때문에 또 유혹에 빠져서 이제 교회 안에 없을 때도 있고 저도 그랬는데 이제 저는 내가 원래 이러니까 그래 이럴 수밖에 없고 점점 그렇게 저도 형편 속에 빠져가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별하지 못하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고 있다고 그렇게 구분하는 법을 점점 배워가는 거라고 하셨는데 너무 소망스러운 게 이제 박 목사님의 삶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제 삶에도 이제 분명하게 일하시고 제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끄시면서 또 광주 전남 IOF 안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일하실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총학생회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지역의 활동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펼쳐나갈 활동에 대한 논의도 오갔습니다. 이번 모임은 전국의 대학가에서 힘차게 복음을 전할 대학생들의 영적 본능을 깨우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기쁜 소식 군산교회에서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김기성 목사 초청 성경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에는 50여 명이 새로 참석했고 플루트 독주와 아리올 합창단의 찬양 등 축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강사인 기쁜 소식 부천교회 김기성 목사는 신앙은 하나님이 이뤄놓은 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후에는 성도들의 가족들과 친구, 교회와 멀어져 있던 형제자매들이 신앙 상담을 나눴습니다. 기쁜 소식 군산교회 성도들은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기쁜 소식 청주교회에서는 이한규 목사 초청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청주교회 성도들은 오랫동안 교회와 멀어져 있던 성도들을 초청했으며 청주 링컨학교의 문화공연, 각 지역 합창단의 특송이 공연됐습니다. 강사인 이한규 목사는 로마서 8장 3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모두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며 참석자들에게 복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소망을 심었습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를 발판 삼아 앞으로 청주교회에 더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해봅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연극팀 극단 마음 이야기가 10월 13일 마음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극단 마음 이야기는 지난 9월 14일 제3회 인천시민연극제 출품에 대상을 수상했던 우동 한 그릇을 선보였고 역경을 주제로 한 공감 토크 후 기쁜 소식 인천교회 김재홍 목사가 행복하기 위해선 마음의 죄를 사함받아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이미 온전케 해놓으셨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극단 마음 이야기는 앞으로도 연극을 통해 성경에서 배운 마음의 세계를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도레미 합창단이 10월 18일 가족과의 교류와 소통을 주제로 힐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식전 공연과 공감 영상 시청, 남성 중창 공연이 이어졌고 합창단 이영미 단원이 신앙을 통해 가족과 소통하며 행복해졌다는 체험담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김재홍 목사는 성공한 삶은 가족과 마음을 나누는 삶이라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날 도레미 합창단은 오 해피데이를 합창하며 교류하며 얻은 행복을 표현했습니다. 음악으로 복음을 전하는 도레미 합창단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기쁜 소식 창원교회가 지난 10월 17일 박옥수 목사를 초청해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원교회는 2014년 예배당 부지 구입 후 2017년에 건축 허가를 받았고 2018년 10월에 예배당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경남 지역 성도들이 함께한 가운데 장원교회 준공영상 시청, 이어 담임 정근창 목사의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열왕기하 6장을 통해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그렇게 서툰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하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소망을 담아 새로 지은 창원교회 예배당이 창원 시민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전하는 장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르완다 아이와이프 지부는 10월 8일부터 3일간 르완다 청소년부가 주최하는 제2회 아프리카 유스 커넥트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는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와 프로그램을 현 상황에 실현시키기 위해 기획됐으며 90개국에서 정부 인사 및 청소년 2,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고봉진 르완다 아이와이프 지부장은 8일 저녁 VIP 리셉션에 초청받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청소년부 장관들과 UN 산하기관 대표들에게 아이와이프 마인드 교육을 소개하며 협력 사항을 논의했고 9일 키갈리에 위치한 키미사가라 청소년센터에서는 행사 참석자들에게 르완다 아이와이프 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아카데미를 소개했습니다. 마지막 날인 11일 폐막식에서도 각국의 장관들에게 굿뉴스쿨 단원들이 펼치고 있는 활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많은 청소년 단체와 학생들에게 아이와이프를 알리는 한편 마인드 교육이 아프리카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10월 5일부터 이틀 동안 아이와이프 모스크바 지부는 모스크바에 위치한 비즈니스 센터에서 리더스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아이와이프 건전 댄스로 포문을 연 이날 포럼은 모스크바 등 러시아 현지 대학의 총장들과 교수들, 사업가들이 참석했습니다. 김재홍 아이와이프 교육원장은 마인드 교육을 설명하며 직접 강연을 선보였고 참석자들은 마인드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마인드 교육 유치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최근 목회자들을 위한 마인드 강연 등으로 마인드 교육의 길이 열리고 있는 러시아에서 이번 교육은 모스크바에 마인드 교육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영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한 절 읽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입는 부분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금신사 앞에 절을 해야 할 일이나 그 전에 또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야 할 일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마지막에 그 받는 시련은 정말 큰 것인데 바로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고소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일인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지만은 그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다니엘, 네 항상 성인 하나님 너를 지키시길 원하노라.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한 번도 안 가보셨지 우리 모두. 뭐 들어가면 그냥 뭐 그저 사자의 밥이 되고 마는데 근데 하나님께 다니엘을 지키셔서 사자 입을 봉해놓고 사자들이 다니엘을 보호하고 있어서 조금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왕이 슬픈 목소리로 하나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성인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에 너를 건지시게 능하셨더냐 하고 슬피 부르짖을 때 다니엘 왕이여 만세수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들이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보호했다는 그 이야기 듣고 너무너무 왕이 기뻐서 다니엘을 끌어올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다니엘을 참수하던 사람들 다시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를 보면은 1장에 처음에 들어가면서 포로가 잡혀가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야 하는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도우셨고, 그 다음에 금신상 앞에 절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안 한 것 때문에 불문불에 들었다 하나님 그를 지켜 도우셨고,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번에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닿는 시련인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 하나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한다. 또 실제 사가적으로 아마 저 같으면 들어가기 전에 기절했을 거예요. 사자 보기도 전에 막.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다니엘을 도우셔서 사자굴에서부터 그를 지키게 아주 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이른 새벽에 왕의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을 때 다니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께 그 사자를 보내 사자들 입을 봉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왕으로부터 끌어올려면 당해서 사자굴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 평범한 이야기인데 6장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나온 뒤에 7장에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 침상에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봐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사이 대략 진성하였느라. 그 다니엘이 이제 그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뒤에 다니엘의 안목이 넓어지고 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7장, 8장, 9장에서 그때부터는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읽은 9장 24절은 장차 이제 예수의 떡에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71일로 기한을 정하였는데 그때 이제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된다. 영원히 속해진다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가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라. 이건 예수님이 오시기 적어도 약 한 500년 전 이야기인데 거기 성경에 뭐라면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자 기름 부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나냐면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이 영속되며 죄악이 영원히 속해지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너무 놀라운 겁니다. 예수의 떡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허물이 마저 죄가 영원히 속해지고 죄가 끝이 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영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를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그 당시에 되어진 여러 가지를 알았지만 사자굴에 들어간 그때부터 다니엘은 어떤 믿음을 갖게 됐냐면 그 마음이 변화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시야에 눈이 떠여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허물이 마치게 되고 죄가 끝나게 되고 죄악이 영원히 속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행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의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은혜를 베푼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다니엘은 그 시점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첫째 단계인 내가 죄를 깨닫는 율법을 발견하고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죄를 깨닫는 그 단계 속에 머물다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죄악이 영원히 속해지고 그러면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하는 그 이제 초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믿음의 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건 이 영원한 의의 죄사함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미국 선교에 다 실패하고 몸이 병들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어느 날 알데스게이트에 있는 작은 예배당에 가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영원한 의가 드러나서 죄사함 받고 거듭났습니다. 그때도 그 복음을 전하니 그 당시 영국 교회에서는 모두 요한 웨슬을 이단으로 여기고 내쫓았고 아무 교회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은 마하상의 전도사, 옥의 집회의 선구자 그런 이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그 요한 웨슬한테 제사함 받아서 일어나면서 오늘날 감리교회라는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가져다 주는데 오늘도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니엘 9장 24절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허물이 끝나며 죄가 씻어지며 죄악이 끝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죄가 그냥 영원히 죄가 영원히 속하게 되고 죄가 끝나고 이상과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린 제사는 순간순간 제사를 죄를 사했지 영원히 씻을 수가 없어서 죄를 지었다 매일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죄를 씻기 때문에 다시 더 제사를 드려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영원히 거룩하다는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한쪽만 보면은 모세 십계명을 받은 뒤에 하는 십계명을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은 뒤에 하나님 이스라엘 죄를 범할 걸 알고 죄 사함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양을 보여주면서 죄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모세 율법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 제사할 때 죄는 사해지지만 영원히 사해지 어떤 순간까지 죄를 사했는데 예수는 그 피를 땅에 있는 제단을 뿌려 한나라 제단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걸 모르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고 예수님 십자가 내 죄를 영원히 씻는 걸 못 깨닫기 때문에 죄 속에 머물러 있지만 이 사실 깨닫고 내가 막 영원한 죄가 사해진 걸 믿는 믿음이 왔을 때 그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복되고 영광스럽게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은 내가 허물 많고 죄를 많이 지은 사실이지만은 십자가의 피가 나를 눈처럼 희게 씻어서 기쁜 날 주나제 다 씻은 날 내 죄가 다 씻어져서 하나님 의가 드러나 영광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건 예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에 못 박혀 죽어도 우리 죄를 못 사했다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예수님 모욕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에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참 믿음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 크리스마스 칸타타 북미 투어 그 한 달간의 대장정이 이번 주 올랜도를 끝으로 그 모든 막을 내렸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했고요. 또 기뻐했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슴 벅찼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웠던 2018 크리스마스 칸타타 북미 투어 함께 만나보시죠. 2018 크리스마스 칸타타 북미 투어 쉴 새 없이 기쁨과 환희 속에 달려온 이 행복한 여정에도 끝이 다가왔다. 가을이 무르익은 10월의 중순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18일 올랜도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앨버커키부터 오클라호마 시티, 휴스턴, 뉴올리언스, 애틀랜타 등 이번 주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에 함께한 교회들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했다. 처음엔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 형편들,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은 그 형편과 조건을 모두 뛰어넘었다. 오클라호마 시티 교회는 이번 공연을 아무 연고자도 없는 유콘시에서 열게 됐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 어려웠던 그 순간 하나님은 박정호 선교사에게 담당자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번에 칸타타를 준비하면서 오클라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1월 달에 이렇게 장소를 찾는데 장소가 없어서 이제 아무 이렇게 장소도 없고 다 다른 그룹에서 예약을 했고 행사가 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장소가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찾았는데 정말 이렇게 어디 나오지도 않는데 여기 유콘이라는 오클라마 시티 바로 옆에 있는 도시에 하나님께서 3천석 이렇게 장소를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만났는데 담당자를 만났는데 바로 담당자께서 너희 크리스천이냐 그리고 당신 구원 받은 사람이냐 라고 물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분이 안 되는 부분들을 다 학교 교육국 문제나 극장 사용 부분들을 다 해결해 주시면서 저희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 도시 휴스턴도 난관을 겪었다. 공연 한 달 전까지도 공연장을 대관하지 못한 것이다. 그때 휴스턴 교회 박성득 선교사의 마음을 이끌어준 것은 주변 교회 사역자들과의 교류였다. 거기서 흘려받은 믿음이 다시 공연장을 찾아 나설 힘을 주었다. 그 결과 NRG 아레나를 대관하게 됐고 휴스턴 교육청에서는 9만 5천 장의 손편지를 교내에 돌리는 것을 허가해 주었다. 기타로는 이런 부분에 LA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했을 때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미 계약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취소하고 우리에게 그 장수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계약이 다 되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처음부터 전화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리스트를 만들어서 한 분 한 분 한 곳 한 곳 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역시 이미 대관이 다 돼 있었고 우리가 장소를 빌릴 수 없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칸타타를 하느니 NRG 아레나에서 연락이 와서 계약을 했던 사람이 취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쓸 수 있습니다. 그 통보를 받게 됐고 저희가 그렇게 이 칸타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 참 제 마음에 늘 형편을 보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들고 종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종 속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시고 또 나아갔을 때 길이 열리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 신기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뉴올리언스 교회는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공연을 열기가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작은 말씀 하나가 박시영 선교사의 마음을 바꾸고 나아가 뉴올리언스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바꾸며 새로운 길을 열어갔다. 예수님이 시장하신 데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못 내니까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무화과나무가 말랐어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 무화과나무가 꼭 나갔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때가 되지 않음을 탓하면서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 무화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바꿔서 칸타타를 준비하는 동안에 안 될 것 같은 형편들이 참 많았습니다. 작년에 빚도 있고 또 새로 계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안 될 것 같은 형편이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이끌어주면서 너무 이렇게 많은 도네이션도 저희가 후원을 얻어서 이 칸타타 하기 전에 벌써 우리가 다 대관료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낼 수 있었고요. 또 특히 한국 CLF나 여기 저희 CLF로 참석한 많은 목사님들이 이번에 저희 칸타타를 같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같이 홍보해 주고 같이 저희 이 전단지를 접어주고요. 그러면서 많은 교회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CLF를 통해 만났던 목회자들이 이번 크리스마스 칸타타의 협력자들이 되었다. 앨버커키의 김기호 목사는 이곳으로 파송받아 오기 전 무전 전도 여행을 다녀왔다. 그런데 그때 인연을 맺은 목회자들이 하나 둘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도와주겠다며 나섰고 경비를 지원해 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오클라호마 시티 교회도 마찬가지. 지난 7월 한국 CLF에 참가했던 한 목사는 3주간 자신이 심호하는 교회 성도들과 손편지 작업을 도왔고 티켓 후원도 서슴지 않았다. 그 외에 뉴올리언스 등에서도 CLF 목회자들이 너도 나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들 모두 기쁜 소식 선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마음을 열고 자신의 교회 성도들과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 미국 전체가 다시 복음으로 부활하길 기다리고 있었다. I want to understand how this great revival that's happened in South Korea, can it happen here in America? Because we need a great revival for our citizens, for our country. Of course, it's true in many countries, but my burden is here, and my work is here, and we have other places that we're helping, but that's what I want to know. I believe that we have about 100 people coming from our church, and we want them to get inspired as to what God can do with people who will just give their hearts to the presentation of the gospel. That's one of the things. The other thing, of course, is that we have invited lots of family and friends who are either out of church or unsaved. We want them to understand how beautiful it is.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CLF 현장은 그야말로 구원의 역사 그 자체였다. 이런 자리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듯 시작 전부터 들떠보이는 목회자들도 있었다. 적게는 150명, 많게는 250명의 목회자들이 각각의 도시에서 모였고 말씀을 들었다. 오직 성경만을 중심에 둔 참된 복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가 이루신 영원한 제사의 능력, 그 능력으로 얻은 온전한 의가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의인이 된 사람은 손을 들어달라는 강사의 말에 목회자 전원이 손을 들었다. Wonderful. The word of God was excellent. I thought it was truthful, biblically based.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remission of sin. And Christ provides that deliverance and that cleansing power. I'm grateful for the word of God being so clear. As John the Baptist, as he talked about him, said to Christ himself that I'm not worthy, but Christ told him to suffer to be so, John, that the will of God might be met. And Jesus ushered in the new covenant, and the New Testament covenant had to meet the standard of God. And that exchange of what he shared today was beautiful. I mean, it's dealing with the sacrificial lamb and the scapegoat and all that he provided makes for great truth for us in deliverance. Correct. Es perfecto. Es identidad. Justamente nosotros estamos hablando de esto, identidad. Y el pueblo necesita saber cómo nosotros fuimos justificados, porque necesitamos que Cristo Jesús tomara nuestro lugar y nosotros pudiéramos tener por Él la entrada eterna. Eso es tremendo. Me impactó el mensaje, me impactó la palabra, me impactó la revelación, la forma que lo expuso es algo impresionante. Su mensaje evangelístico también es algo muy, muy bueno, ¿no? Especial. Y agradezco a Dios realmente por la vida del pastor Gabriel King. Tremendo, fue tremendo. Salí muy bendecido. Me gustó mucho la conferencia del pastor Kim, ha sido tremendo ver algunos puntos de vista que uno estando todo el día con la palabra de Dios por ahí no los ve, y saber y reafirmar el hecho de que no importa cómo luzcamos, no importa la apariencia que tengamos, si hemos aceptado a Cristo y si la cobertura de la sangre de Cristo está sobre nosotros, somos ciudadanos del reino de los cielos, tenemos una ciudadanía que va más allá de nuestras actitudes actuales, tiene que ver con el sacrificio que Él hizo, la obra que Él hizo, y eso se llama gracia. Es la gracia de Dios actuando en nosotros, la que nos permite entrar en el cielo. En algún momento, cuando vayamos a su presencia, nos vamos a encontrar en el cielo, y recordarlo nos hace bien a todos, aún a los que estamos en una posición de liderazgo. Es bueno que recordemos que no es nuestra obra, que no es nuestro trabajo, que no es ni siquiera nuestro ministerio. Es la gracia de Jesús sobre nosotros.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반겼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란 말씀처럼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기다리고 사랑했다. 엘버커키에서는 멕시코 대사관 총영사를 통해 기업 CEO들을 만났고 미국 남부 최대 방송인 텔레문도와 우니비전 등 간판급 언론들이 칸타타 소식을 알렸다. 그 덕에 손편지를 들고 가는 곳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아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애틀랜타 교회도 시내 모든 방송국과 신문사를 찾아갔다.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그들에게 환영받았고 그 결과 애틀랜타 공연은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을 받은 티켓만 6,000장이었다. 공연장 측에서도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홍보 이메일 5천여 개를 발송했다. 이렇게 수많은 관심 속에 시작된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이 시작되기 2시간 전부터 관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 서늘한 날씨도 문제가 안 됐다. 관객들이 쉴 새 없이 들어차기 시작했다. 만석, 또 만석. 연일 만석 기록이었다. 엘버커키 공연은 팅글리 콜로세움에 배치된 6,000석을 채웠고 오클라호마 시티 또한 유콘 파인 아트 센터의 3,000석을 모두 채웠다. 휴스턴 공연장인 NRG 아레나는 좌석이 부족한 관계로 1층 앞 사석까지 설치해 7,000명이 입장했고 뉴올리언스 레이크 프론트 센터의 5,000석도 시민들로 가득 찼다. 그리고 애틀랜타. 인피니티 에너지 아레나의 정원인 7,000명을 초과하는 바람에 가능한 공간을 모두 활용해 8,000석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비교적 늦게 도착한 300명, 그리고 대기 중인 차량 행렬까지 합해 약 500여 명이 8시까지 공연장 앞을 떠나지 못하고 아쉬움을 달랬다. No pudimos entrar, entramos, pero había mucha gente, mucha gente. No hay sitio donde sentarse. Muy bonita el inicio de la obra, pero tuvimos que salir. Very sad at the same time. Happy because a lot of people are inside watching a very good show that is going to impact their lives. And our kids are inside. But I'm very sad that they came from Dominican Republic to see the show for the first time. And I understand the group has been to Dominican Republic also as well because there's a lot of people inside. She's able to know that there's a very good program and a very good show. So they're very happy for that. And the gospel is being preached. So that's the best. But next time, we want our tickets and our airplane sent to them in Dominican Republic. VIP. 그야말로 발 디딜 틈 없이 관객들로 가득 찬 공연장. 사회자인 테리 목사의 인사에 관객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크리스마스 인사로 답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온 마음을 담아 준비한 2시간여의 공연. 모든 막이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고 눈시울을 붉혔고 가슴을 벅차게 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환호와 박수. 특히 애틀랜타에서는 두 번째 앙코르 곡인 펠리스 나비다에서 8,000명의 관객들이 핸드폰 플래시를 켜서 장관을 연출했고 힘차게 전해지는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관객들로 하여금 한 마음으로 영원히 온전하다고 외치게 했다. The first act, just because of it brings the name of Christ forward, it tells the story so great. It just brings emotion to me, and so just the way that it ended with the light on the baby Jesus, I think that was just the highlight for me. Just to hear the clarity of the word and the clarity of what Christ has done for us and to realize that we have salvation and we have this eternally from now and forever. And it's amazing to hear it so clearly. And so often we don't hear that here in America. And so it's great to hear it. I really am glad to know that you everyone came here from your group and I'm just so glad to be a part of it. Amazing production. I just couldn't believe how quickly a huge set could be turned around and changed into a new set in 15 seconds in the blackout. It was amazing. The quality of the performers, outstanding. The audio was pristine and the lighting was flawless. This is the best production
that I've ever seen come into my building in one day, load in and load out, and put on a production that professional is amazing. One thing, if I found anything interesting, is working with multicultures. It's very, very nice to get to know people that are in theater that love what they do, that do it well, and are kind to each other. There's not a lot of theater in United States where they're kind to each other. And this was an example of what we should be in the United States. Muy bueno, es un evento espectacular, mejor que Broadway, y con un mensaje de salvación, con un concepto diferente y una escenografía y coreografía espectacular. Quiero felicitarlos porque este evento solo es por Dios que les da las fuerzas, la sabiduría a todos ustedes. Que Dios los bendiga y una feliz Navidad. Oh, aleluya, es, hay de un espíritu que se siente muy, muy del centro del corazón. Siempre, siempre tenemos que saber que Jesús siempre va a limpiar todos nuestros pecados. Lo importante es que entreguemos nuestro corazón siempre a Jesús, que es lo importante en esta vida. Y los invitamos a todos los que puedan ver este mensaje, que puedan abrir su corazón y que siempre sepan que en toda lucha, en toda prueba, Él es nuestro amigo fiel forever. This is the most beautiful and professional performance I ever heard. The choir was beautiful, the voices were so clear. In fact, I have seen the Hallelujah of Handel so many, I have heard it so many times, and this is the best performance I've heard. Yes, that was the message there in the fellowship. We as Christians, and this is my personal opinion after I heard the message, we've been always carrying this stigma about we are sinners, we have this heavy load on our back, we are sinners, we have to repent, we are sinners, we have to repent. But today, my mind and my eyes got open because I was a sinner. I'm justified by Christ forever. And that was the message we received today.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가 지나는 길마다, 머무는 도시마다 기쁨이 피어난다. 세상에 어떤 공연도 주지 못하는 소망이 피어나고 행복이 피어나고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 관객들의 마음에 피어난다. 올해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에서 얻은 소중한 간증들은 앞으로 세워질 500개의 교회와 복음으로 다시 태어날 미국의 앞날에 발판이 되어줄 것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행복할 수 있는 힘, 바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영상교재 초대석에는 2018 인도네시아 패러 아시안 대회, 템핑 볼링 전 종목 금메달 리스트, 오반석 형제님과 또 부모님 되시는 오창원 형제님, 김지영 자매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먼저 우리 오반석 형제님, 그 패러 아시안 게임에 볼링 종목 전 종목의 금메달을 수상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오반석 형제는 또 12기로 인도 오리사의 군주스코를 다녀온 군주스코 출신의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 처음으로 탄생했습니다. 우리 IYF의 기쁨이고 군주스코의 기쁨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참 운동선수 하면 먼저 부모님들의 아주 많은 그 지원과 또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요. 우리 어머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 볼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면 잠깐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반석이는 어렸을 때 과잉 행동 장애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병원을 가도 의사 선생님들 말씀이 치료할 만한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쯤 좋아진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는 그냥 반석이랑 나랑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교회를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후에 다니던 병원을 다 끊고 교회의 인도를 받아서 살았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는 반석이가 아무 문제가 아니라 자매님 마음이 말씀에 잡히면 반석이는 좋아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서는 반석이가 빨리 언제 좋아지나 이제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형편을 보는 눈을 갖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반석이가 계속 산만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과격한 행동들을 하니까 운동을 통해서 반석이의 그런 과잉 행동을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여러 가지 운동을 하던 중에 이제 그 중에서 반석이가 볼링을 좋아해서 또 매일 볼링장에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볼링 감독님의 눈에 띄어서 볼링 선수 생활을 하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제 전문적으로 볼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오반석 형제 볼링이 굉장히 재밌었던가 보죠. 예. 예. 수영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운동시켜 봤는데 예. 볼링에 굉장히 마음이 많이 이렇게 갔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형제님 그 반석이가 저 이제 볼링을 하면서 또 주변에서 이제 주위에서 보시면서 마음에 아 우리 아들이 여기에 마음을 두는구나 그런 걸 좀 많이 느끼셨습니까? 예, 느꼈습니다. 예. 좀 어떠했습니까? 그때 지켜보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아들 그 볼링장에 이제 같이 가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같이 있는데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반석이를 이렇게 되게 이렇게 반기고 또 반석이가 공을 이렇게 칠 때 아 좀 더 잘 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있는데 스스로가 남의 이 얘기를 이렇게 반석아 너 이렇게 치면은 좀 잘 칠 수 있을 거야 하고 이 얘기를 열심히 이렇게 듣는 걸 이렇게 보고 보링에 더욱 관심이 있구나 하는 그런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그 자세를 고치려고 하고 하는 부분에 봤을 때 반석이가 보링에 대한 되게 관심이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운동을 하다 보면 항상 슬럼프가 오거든요. 예. 예. 그때 막 열심히 하다가 아, 나 그만둘 거야 하고 막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예. 제가 오히려 너 그렇게 칠 바에는 그만두지 이렇게 했을 때 아니라고 자기는 계속 하겠다고 이 얘기를 제가 들었지 그만둔다는 예. 얘기를 듣질 못했습니다. 예. 제일 우리 오반석 형제가 그 볼링을 치면서 제일 마음에 기쁘고 감사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이제 인도 의사 갔다 후에 이제 볼링을 다 포기를 했었는데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볼링 시작했고 또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제 하나님이 이게 여기까지 온 게 이제 국가대표 된 게 또 국가대표 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예.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예. 저희들도 보면 저도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제 아들이 이제 운동 선수를 했습니다. 이번 전국 대회에 시합 나가서 이렇게 보면. 정말 내노라는 선수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선수가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또 우리 뭐 개인에게도 굉장히 큰 영광인데 또 메달을 딴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결승전을 이렇게 처음 할 때에 1회전, 2회전, 3회전까지는 46핀 굉장히 많은 점수 차로 치고 있었다고 이래 들었는데요. 그때 부모님들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아, 시합 끝나고 이제 제 자매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요. 여보, 반석이 졌을 때 어땠어? 우리 끝날 때까지 기도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끝날 때까지 긴장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참 졌을 때 야 하나님 많이 이렇게 찾게 되어지더라고요. 네. 두 게임까지 46핀을 이렇게 치고 있었는데 반석이도 못 친 게임은 아니었거든요. 네. 처음에 233을 쳤는데 그쪽 선수가 한 269점인가 이렇게 쳤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도 반석이가 또 211점을 쳤는데 그쪽 선수가 뭐 한 230점 정도를 쳤고 그러니까 점수 차가 자꾸 벌어지는데 아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반석이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하고 그 편안한 마음으로 칠 수 있도록 은혜 입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자매도 동일하게 기도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번째 게임에서 한 277점을 치고 그 선수가 170점을 치는 바람에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볼륨 그 핀 하나가 10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그 하나가 예. 이제 3점짜리입니까? 1점짜리입니다. 1점짜리입니까? 예, 예. 아, 그래서 한번 다 넘어뜨렸을 때 점수가 이제 20점입니다. 20점이 주어진 예. 겁니까? 예. 그다음에 또 스트라이크 하나 치면은 이제 점수가 플러스가 돼 가지고 예. 또 점수 올라가고요. 그럼 이제 10라운드까지 하는데 예, 종점이 예. 300점이라는 예, 거죠. 300점입니다. 예. 예. 그래서 결승전에서 몇 점 몇 대 몇으로 이긴 겁니까? 그러면 결승에서 그 반석이가 2등하고 62핀인가 61핀 차로 이겼고요. 3등하고는 한 100 몇십 핀 차이가 나게 이겼습니다. 예, 60핀. 그래 뭐 누구보다도 뭐 부모님들이 더 막 가슴 조이고 그래 하거든요. 경기에 가면 예. 그때 직접 저 인도에 갔었습니까? 예, 제 아내하고 예. 같이 자매하고 같이 갔습니다. 예. 금메달 딸 건 예상하고 가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상은 못했습니다. 예.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예상은 못했습니다. 뭐 입상도 생각은 하셨습니까 혹시? 아, 입상 정도는 했었습니다. 입상 정도는 하겠다 하고 갔습니다. 예. 예. 주변에 감독님이나 코치님들이 금메달 아니면 은메달 딸 거라 하는 이 얘기는 들었었지만 그 항상 시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예. 우리 오반석 형제가 결승전에서 지고 있었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약간 좀 긴장도 좀 많이 했고 약간 예. 조금 불안했습니다. 예. 지금도 많이 긴장하고 있죠. 네. 네. 그때 참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배운 그런 마인드 그런 게 좀 이렇게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속으로 이제 내가 치는 거 아니라 예수님이 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 이게 좀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세 번째 게임부터 이제 이게 스타일이나 좀 점수가 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60핀 차이로 결승전에서 예. 예. 이기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녹이는 걸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되어지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정말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또 부모님들께서 이제 우리 오반석 형제를 이렇게 또 앞으로 생각하면서 반석이 어떤 방향으로 또 가면 좋을지 좀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부분 있으면 어머니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 그 인도네시아에서 반석이가 금메달을 받고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마음이 참 뭉클했어요. 이제 그 정상적이고
이제 그 건강했던 아이였다면 처음부터 이제 감격이 조금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정말 반석이는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부모로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이를 온전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대로 이렇게 이끌어 오신 과정이 생각이 나니까 그 애국가를 들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석이가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또 부모가 뒷바라지를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드라마를 각본을 쓰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내가 반석이를 또 어떻게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그 고통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그 영광스럽고 복된 날로 이끌어 주실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는데, 지금 나도 반석이의 미래를 점칠 수 없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이끌어 주신 것처럼 또 앞으로도 더 영광스럽고 그 복된 날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우리 반석이 형제를 처음에 참 이렇게 이제 과잉장애죠. 네. 예, 과잉장애아로 이렇게 태어나게 이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너무너무 고통이 되고, 네. 또 슬픔이 되고 절망이 되었는데, 네. 지금 보면 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네. 우리가 참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우리가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고통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지금 장애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지금 반석이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키워오시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보고 느끼고 생각하신 바를 또 우리 장애를 가진 부모들에게 좀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석이가 장애라는 이야기를 이제 병원에서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의 절망이 컸었고, 그리고 살아갈 소망이 이제 끊어졌었는데, 반석이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반석이 때문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제 우리 교회를 만났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일주일 동안 복음을 쭉 들려주셨고, 반석이는 온전하다고 아무 문제 아니라고 하셨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구원을 받고, 또 반석이 아빠가 구원을 받고, 또 두 딸이 구원을 받고, 또 반석이도 구원을 받고, 이런 과정을 생각하니까 반석이가 안 태어났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 반석이가 내 인생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축복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큰 선물인 것을 알게 됐고, 또 반석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으로 또 종의 인도로 지금까지 그 또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또 운동을 하고 이랬던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장애가 있거나 또 부족함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선물로 바꾸시기 위한 그 과정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이라도 말씀을 의지하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분명히 선으로 복으로 바꾸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또 그 따님들이 또 있는데 또 따님들이 그라샤스에서 또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라샤스의 어떤 어떤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네, 큰 딸은 작곡을 전공했는데 지금 그라샤스 음악 학교에 이제 음악 교사로 있고요. 그리고 둘째 딸은 성악을 공부했습니다. 지금 예. 그라샤스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참 복음 안에서 참
너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래. 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하셨는데 네. 당시에 그 슬픔이 사실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네. 저는 참 주님 안에 일해 있으면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절망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내가 절망이라고 바라볼 뿐이지. 우리가 이제 마치 밤을 이렇게 보면 그 밤은 가시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것이 밤이 아니라는 거죠. 그 가시 안에 있는 게 밤인데 하나님 그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아주 가장 소중한 보화를 또 진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반석 형제님이 장래 소망이나 꿈 그런 부분이 좀 짧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꿈이 이제 원래 꿈은 선교사인데 이제 선교사고 저가 목표가 이제 금메달 10개 따는 목표입니다. 하고 이제 또 아시아 게임을 이제 좀 실력이 좀 더 늘어서 이제 아시아 게임을 이제 계속 평생 나갈 수 있는 게 소원입니다. 예. 지금 올림픽 종목에도 이 부분이 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까? 아니요, 정말 없습니다. 아, 올림픽에는 아직 채택이 안 됐네요. 예. 그래, 우리 오반석 형제께서 또 계속해서 이 보울링을 통해서 금메달 10개 따시고 또 복음의 일꾼으로 또 선교를 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또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또 오늘 이 시간에 또 바쁘신 와중에 또 오셔서 저희들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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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올 한 해 이 해외에서는요 마인드 교육 특히 이 CLF를 통해서 이 복음의 문이 걷잡을 수 없도록 넓게 널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국내에서도 이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이 국내 주요 신문사 그리고 이 기독교 신문에 이 우리 성경 세미나를 앞두고 우리 성교의 소식이 이 기사에 실린 것을 보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떠신지요? 현재 그 한국 교회가 잘못된 것은 뭐 이런저런 비리 이야기도 많고 그런 게 많지만 실제 아주 큰 잘못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고 우리 죄를 죄인을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못 씻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죄를 다 씻었다면 왜 죄인이겠습니까? 의인이 되어야지. 그런데 이제 성경을 사람들이 한쪽 부분만 보기 때문에 율법을 처음에 이제 하는 우리께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잘 십계명을 지켜가지고 선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을 가진 분들이 많고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서도 죄가 있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다 사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십자가를 경멸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옛날에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하다가 실패하고 영국에 돌아와서 어느 날 알데스 게이트에 적은 예배당에 가서 로마서 서성을 듣는 제3의 확신을 가집니다. 그때 그동안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근데 영국의 많은 교회가 요한 웨슬레 이단이라고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교회에 들어가지 못해 5개 전도의 선교자가 됐습니다. 그는 마상의 선교사, 전도자, 5개 전도의 선교자인데 요한 웨슬레가 이제 그렇게 다니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놀랍게 역사해서 거듭난 사람이 일어나면서 요한 웨슬레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고 청종한 사람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 웨슬레가 정말 감리교회라는 큰 이제 사람이 무리를 이루어서 감리교회 되고 정말 오늘도 그 신앙을 본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사단 또 우리를 속여서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아 죄를 사하셨죠. 죄를 지으니까 또 우린 죄인이 아니냐. 그건 다시 지은 죄를 예수님 못 사했다는 이야기니까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를 못 사했다면 그만큼 모욕적인 이야기는 없는데 네. 오늘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사했다고 그 이야기를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 부르도 기쁜 날 주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러면서도 또 기도한 주여 죄인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 3월 달에 처음으로 미국 CLF라는 이름으로 목회자들 800명을 모아서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했는데 그때 참석한 많은 목회자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를 입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또 홍콩에서 CLF를 했고 그 여러 곳 CLF를 통해서 약 작년에 2만 4,800여 명 되는 목회자들이 이 놀라운 복음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참 진리다. 그런데 그걸 본 성경 한 부분만 아는 사람들은 내가 죽을 때가 죄인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십자에 못 박고 우리 죄는 못 씻었다는 말이니까 그것보다 더 예수님을 모욕하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으나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그랬습니다. 의롭다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는데 하나님 의롭다고 했는데 우린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잘못됐는데 제 이런 부분이 점점 밝혀지면서 저희들은 뭐 이단이라는 사람들도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더 말한다면 사실 불법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바라기로는 한국교회에도 마음을 닫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그런 관념을 버리고 네. 좀 다른 애 들어 같이 이야기 듣고 대화를 나누면 달라집니다. 네. 저는 한국에 참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저희들 이야기하면서 이게 진리라고 했고 이게 옳다. 그렇지만 교단이 이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그건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나 최근에는 이렇게 기사들 또 방송 이런 곳에서 우리 교회 기사 나오고 또 비난이 더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되게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최근에 정말 이 진리를 따라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형제자매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는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에 미국 어쩌마 이번 오늘까지 25개 도시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했는데 그 음악을 통해서 난 중간에 3막, 2막, 3막 사이에 메시지를 통해서 제3반은 많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변하고 있고 또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 진리, 아 이게 참 진리구나 이렇게 깨닫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신 축복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피가 흘린 지 2000년 지난데도 내 죄를 못 사고 내가 죄를 사려고 뭐 노력하는 것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죄는 예수님이 사하지 우리가 무엇에 죄 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의 형벌이 끝났고 내 죄가 씻어졌다 죄값 치루어진 그 사실을 믿는 그게 참 예수를 믿는 것임을 말씀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복음을 주셔서 땅 끝에 증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최근에 죄사함과 거듭난 사람들이 힘있게 복음의 역사 일어나는 걸 볼 때 참 감사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많이 이렇게 약해져가고 한국도 정말 생각보다 더 심각한 속도로 교회가 약해져가고 있고 교회 많은 비리들이 일어나서 참 사람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데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나만 옳다는 그 자세를 버리고 서로 교류하면서 말씀을 나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보고 들으면 너희께 전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게 하느니 말씀대로 좋은 교류를 통해서 많은 분 이 귀한 복음을 통해 거듭나고 복된 우리나라가 됐고 복된 한국의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제 다음 월요일부터 갖는 SK 핸들볼 경기장 집회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함께 우리 죄를 사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